왜 안 나오지? 화면? 유튜브는 잘 나오는데 알 수 없는 오류가. 썸네일은 또 있어. 방송이 안 되는 게 가장 공포지. 그게 바로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자기들 얘기하는데 굳이 보러 올까? 와요! 왜 이렇게 소리를 공식호흡이라고 그래. 아니 귀신은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아예 불을 끌까? 좋아요, 좋아요. 불까요, 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보일걸? 아니, 아니 저번에도 또 네. 우와 대박 너무 재밌다. 야 이러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할 것 같은데. 클릭할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약간 얼굴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되나? 이걸 안 해서 우리 얼굴 좀 땡겨. 약간 이걸 뜯어야 되나? 왜? 아니 너무 근데 너무 어두워서? 근데 또 이정.. 그러게 지난번보다 왜 이렇게 어두운 느낌이지? 이게 좀 어두워졌나? 저거 좀 반대일까? 예은이 어디 갔어? 뭘 들어.. 아 뭐래! 아니, 예은이 어디 갔냐고. 아 왜 그래요! 박예은 어디 갔냐고. 아 켜요 불 켜. 간단한 거 했죠 근데. 아 이런 분위기가 뭔가 그래. 갑자기야. 뭘 일상적인 걸 놀래. 아 나 이런 거 놀래키면 나 진짜 놀란단 말이야. 아 나 근데 물 주면 물 쏟을 것 같아. 저 괜찮아요 물.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귀신 목소리. 무섭죠? 밖에 불 다 끈 거야? 피가 나올까? 밖에 불을 켜면 좀 낫나? 다 꺼. 지금 11시에 방송국. 이런 느낌. 11시에 방송국. 아 끄는 게 낫겠다. 끌게. 방송국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두 저 셀로판지가 저 가벼운 거지. 아 이것도 빨간 조명이 아니라 빨간 셀로판지를 붙인 이게 가난이 공포야 가난이. 어? 나 어디서 붉은 조명을 사왔나 이러고 있었더니. 와 감동이다. 진짜 이런 감동. 셀로판지를 구해요. 요즘 셀로판지를 파나? 셀로판지를 문방구 같은 데서 팔겠지? 문방구에서 팔 수도 있어. 너무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글자 여기, 보이니? 글자는 보여. 생각보다는 밝으네. 작년에 쓰던 게 아닌가 보다. 어 작년에 또 요거. 이거였어? 작년에 되게 어두운 느낌이었는데. 어 그러게 하니까 좀 밝아졌어요. 좀 약간 세우니까. 좀 더 어떻게? 그게 낫지 않아요? 세운. 세운 게. 여기가 조용해서 더 그런 것 같아. 분위기가 밖에도 조용하고. 이게 신문지를 이렇게 붙이고 이런 네. 이런 것들을. 아, 나 싫어, 저거. 근데 저렇게 조그맣게 하면 너무 짜쳐. 그래요? 이게 사실 좀 더 크게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그립 그 컨텐츠 화면으로 보면 되게 아, 잘 안 보여서?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야. 어, 뭐? 아! 간단한 거에 테스트 한번 해봤어. 간단한 거에. 아니, 근데 진짜 떨려. 아프다. 간단한 테스트. 아, 나 진짜 싫어. 나 심장마비 오는 거 아니야? 일부러 화장실 갔다 왔어. 아,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저 지릴까 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저도 모르게 때리네. 세게 때린다. 제가 아파요. 제가. 아니 귀신을 때려잡는 느낌으로 때리네. 제가 아파요. 제가. 모니터를 못했네. 어떤 느낌인지. 웃기다. 지린이. 지린이 은지예. 아. 아, 뭔데? 뭔데 이거? 아,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응? 아, 빨리 했으면 좋겠어. 가? 네. 어, 아, 어. 프린터 있습니다. 숙보. 한국 민속촌, 경주 엑스포 등 더운 여름을 오싹하게 만들어준 각종 공포, 호러 체험 행사, 성황리의 종료.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2PM의 핫빛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한국 민속촌, 경주 엑스포 등 더운 여름을 오싹하게 만들어준 각종 공포 호러 체험 행사 성황리의 종료였습니다. 여름에 무더위를 씻겨줄 오싹한 공포 체험 행사들이 올여름에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 민속촌인데 올여름 국내 최대 규모의 K-공포축제인 심야공포촌을 운영하고 민속촌 전체를 조선시대 귀신마을로 변신시켜서 공포체험 맛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귀신체험 후에는 EDM에 맞춰서 귀신들과 춤을 추는 심야클럽 극락파티도 열려서 MG인싸들에게도 인기였고요. 잠실에 있는 이 놀이공원에서는 여름 공포체험이 오픈해서 귀신체험을 한다든가 민속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오컬트 컨텐츠를 전시한다거나 해서 다양한 몰입형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 테마파크에서도 국내 최초로 확장 현실을 접목시킨 공포 좀비 체험 버스를 운영했고 경주 엑스포에서는 공원 내 화랑숲에서 최장거리 야외 호러 이벤트를 열어서 코스별로 공포를 즐기는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자, 여름 행사인 만큼 지난 주말까지 열린 것도 많고 8월까지만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가을까지 쭉 행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오싹한 여름으로 더위를 식히고 싶은 부지런한 분들은 이런 체험 행사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텐 공포 특집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돌아온 배텐의 공포 특집. 이전까지 윤태진 씨의 비명소리를 들으셨다면 이번엔 새로운 비명소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포특집의 새로운 희생양, 지혜은 씨와 함께 공포 퀴즈 컨셉으로 가보려 합니다. 지혜은 씨가 어떻게 호들갑 떨면서 놀랄지 궁금한 분들, 공포라고 포장한 우참첼 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공포특집은 보면서 들으면 더 재밌으니까 무서운 걸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땡카우 TV, 땡큐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헤드셋 썼니? 떴어요. 이어폰 썼어요. 이어폰. 무섭다. 약간 바깥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빨간 빛은 뭐야, 뒤에? 어디요? 뒤에. 아, 이거구나.
죄송. 아 깜짝이야. 뭐야. 그러니까 화면에 불이 보여가지고 앞에 있는 건가 뒤에 뭐가 불이 켜져 있는 건가 하고. 자 노안이 공포다라고 하십니다. 노안. 일단 프리샷부터 할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신원식님, 친구한테 바지를 빌렸는데 실수로 약간 찢어지게 됐어요. 똑같은 바지를 사줘야 될까요? 그냥 밥 한번 사줄까요? 베드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거는 똑같은 바지도 사주고 밥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래야 이제 뒤탈이 없는데 바지는 일단 무조건 사주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밥까지는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시고 근데 이제 바지도 괜찮다고 하는 경우 있어요. 아 됐어 됐어 뭐 이럴 때 그래도 사주는 게 뒤탈이 없다. 예. 이민근님 돈을 바짝 벌어서 혼자 배낭여행 갈 건데요. 계속 미루다가는 영영 못 갈 것 같아서 요새 하루에 10시간씩 알바 중입니다. 응원해 주세요 베디. 배낭여행을 이거 얼마나 깨질까요? 저희 때는 사실 학생 때 그래도 진짜 한 몇 달 알바 한 다음에 가볼만 했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0시간씩 알바 중이면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배텐 들으면서 좀 힐링하시고요. 6886님 대학생인데요. 방학 기간 동안 편의점 알바하고 주말마다 결혼식 알바하면서 돈 벌었었는데 여행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32만 원이 남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와, 야, 32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예, 결혼식 알바는 단가가 적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여행 다녀왔으면 그게 된 거죠. 예, 추억이 남지 않습니까? 사진도 남고. 1884님, 좋아하는 여자 사람이 생일 선물로 모자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모자를 사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줘요, 모초킹. 그러니까 야구 모자 말고 다른 모자를 절대 시도하지 마시고요. 예, 딱 보면 막 이렇게 매장에서 여자분들 요즘 번거지도 많이 쓰시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야구 모자. 예, 야구 모자고 예, 거기 뭐 이렇게 무늬나 이런 것들 최소한 적은 걸로 최소화돼 있는 걸로.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처녀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 귀신이 동네 총각만 보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자중해, 자중해, 자중하라고. 처녀 귀신보다 더 무섭고 킹받는 지혜은과 함께 2024 배텐 공포특집 시작합니다. 공포 퀴즈 맞히면 안 잡아먹지. 이 더운 여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텐 공포특집. 올해 함께할 분은 새로운 희생양, 심야의 괴담 담당, 비명 전문 방송인 지혜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심계 괴린이 지혜은입니다. 네. 아, 쇳소리 더 무섭네요. 예. 저희가 지금 불도 꺼놓고 신문지로 창문도 발라놓고 약간 빨간색 그 셀로판지 조명을 켜놓고 방송하기는 어떠십니까? 분위기? 분위기가 무서워요. 아 그래요? 11시잖아요. 또 밤 11시에 방송국에 지금 복도 불도 꺼져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무서워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저희가 조금 그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컬러 인쇄를 좀 해서 네, 그러니까 뒤에다가 코디를 해놨는데 불을 끄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아 그래요? 왜 안 걸까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배텐 공포특집은 2017년부터 꽤 오랫동안 해온 여름 이벤트인데
이제 지혜은 씨가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공포특집 후보로 이제 2기 멤버들 중에 김지영, 정예인, 그다음에 또 지혜은 이렇게 고려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심궤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쵸. 지혜은 씨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영광이네요. 이렇게 제 친구 그래도 공포특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또 가난이 공포다라고 얘기하고 늙음이 공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가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네. 공포특집 할 때마다 매년 등장하는 그런 클리셰들이 있긴 하지만 네. 한번 처음이니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 공포특집 검색하면 땡튜브에 모음집들도 있는데 혹시 네. 보고 오셨나요? 일부러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봤어요? 네. 아, 짜릿하게 즐기려고? 네, 짜릿하게 즐기려고. 진짜 리얼 반응이 나오려고. 피하거나 그러진 않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제일 무섭게 본 공포영화는 뭐예요? 저는 기담도 무서웠고 기담 아 무섭죠. 공포영화를 좋아했거든요. 예. 착시나리도 저는 무서웠었고 오판 천사의 비밀도 되게 무서웠고 아 그거는 약간 귀신이라기보다는 그 그쵸 그 전 그게 더 무서웠어요. 공포영화 왜냐 그쵸 그런 웬만한 것보다. 그런 거 너무 무섭죠. 그렇군요. 네. 무서움을 근데 잘 타는 편이죠? 아 엄청 저는 그냥 겁이 많아요. 귀신의 존재를 믿나요? 있죠. 귀신은 있어요. 귀신 있어요? 있어요. 진짜. 진짜 있어요. 만나본 적은 없어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저희 엄마가 만났어요. 귀신. 어머니께서? 네. 어떻게 만나셨대요? 엄마는 진짜 많은 썰을 있어요. 엄마한테. 진짜로. 진짜로. 뭐 얘기해 주신 거 있나요 혹시? 네. 엄마 친척 집에 갔을 때 그 다 같이 막 자고 있을 때 엄마 혼자 밖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막 엄청 시끄러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의 소리였다. 진짜 제가 지금 짧게 말해서 그런데 진짜 엄마한테 들으면 진짜 무서웠어요. 엄마가 되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딸이 너무 리액션이 좋아서 엄마가 놀리신 거 아닌가요? 저희 엄마 진심으로 얘기해 준 거. 이거 심계 풀어라. 이러면서 심계 풀어라. 이러면서 얘기해 준 건데. 예. 아 잠깐만. 어떻게 때려잡아. 이렇게 두들겨 패. 맞아 죽겠는데. 이거 아 이게 그 저희 공포특집 할 때마다 등장하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예요. 예. 아 나 벌써 있는 거. 아 그래요? 벌써 머리 아파 두 아파 지금. 아 이거 귀엽잖아요. 아 왜 안 귀여워? 하나도 안 귀여워. 저 진짜 싫어요 진짜. 오늘 끌어안고 방송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심야 기대방에 하면서 이제 좀 면역도 되고 담력이 늘었나요? 네. 좀 늘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늘었어요.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자, 소승영님, 예은이 쫄본데 괜찮을지 모르겠다라는 문자 보내셨고, LCO3933님, 하다가 우는 거 아니냐? 아니, 울진 않죠. 뭐, 아, 그래요? 네, 울 정도는 아니죠. 도우킴님, 논란 예은이의 배성재 두루치기가 나올 것인가? 두루치기. 얼얼해. 아, 죄송. 왜 이렇게 패요? 찰싹찰싹이 아니야. 블루진스님, 소교 작가의 야근 공포 다시 오나요? 작년에 그 베텐 떠난 전 작가가 공포 이 특집을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올해 공포 특집은 공포 퀴즈. 공포 퀴즈 맞히면 안 잡아먹지로 함께 할 예정이고요. 지은 씨가 퀴즈를 맞히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하는 공포 퀴즈는 예전에 공포 사연 소개하는 것보다 안 무섭고 시시할 수 있으니 네. 절대 큰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는 제작진의 얘기가 있었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은 씨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부터 배디가 공포 퀴즈를 내면 제가 정답을 맞힐 건데요. 제가 문제를 푸는 동안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주시고요. 정답을 알겠다 하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답을 써서 보내주세요. 제가 공포 퀴즈 문제를 맞힌 숫자만큼, 숫자 곱하기 2만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문자 정답자 중 선정해서 선물 갈릭맛 윙봉을 보내드립니다. 이게 무섭게 읽어. 새소리를. 갈릭맛 윙봉. 갈릭맛 윙봉. 예. 네, 보내드립니다. 발음이 공포다라고 하신 분 있고. 갈린맛이냐고. 갈린맛. 예, 사탄 들린 발음 무섭다고. 자, 그러면 공포 퀴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네. 공포 퀴즈 보기 있는 거야. 부산 깜깜해가지고 잘 있다. 아 있다. 얘도 있어. 응? 저도 있어. 문제는 있어요. 아.
자, 1번 문제는 김태경님이 보내주신 공포 사연입니다. 학교 미술실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에 미술 선생님이 숙직을 섰습니다. 늦은 밤까지 귀신은커녕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지루해진 선생님은 음악을 틀어놓고 미술실 거울을 보며 신나게 춤을 추다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몰려와 선생님 혹시 귀신 보셨어요? 묻자 선생님은 귀신은 무슨 기다리자 지쳐가지고 미술실 거울 앞에서 혼자 춤추고 놀았는데?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진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그 공포 이야기 레벨 1. 아. 하급 레벨. 예. 어, 선생님 선생님 혼자 추신 게 아니라 같이 췄잖아요. 누구랑? 무슨 말이야? 선생님 혼자 춘 게 아니라 같이 추시던데요? 같이 추시던데요? 응. 아, 목격자가 있어요? 무서운데? 근데 둘이 학생이 네. 밤에 있었던 거야? 네. 누군가 있었던 거죠. 맞죠? 오, 무슨 말이지? 밤에 숙직실에 선생님 네. 혼자 숙직 쓰면서 네. 미술실에서 거울 보고 춤을 췄는데 네. 학생들이 혼자 춘 게 아니잖아요? 네. 라고 했다고요? 아, 그러면 학생이 학생이 그럼 거기 숨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 공포인데? 그게 공포인데? 어, 그러면은 목격자가 숙직 중에 있었다는 게 공포잖아요. 어, 그럼 공포. 밤에 남아있는 아, 학생이 네네. 있어? 어, 그러네. 귀신 보셨어요? 놀랐는데? 학생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예요. 몰라. 선생님, 거울 보면서 춤을 추셨다고요? 미술실엔 거울이 없어요. 그거요. 뭐야? 이해를 못하는 게 공포야. 텅 빈 표정인데 공포다. 거울이 없어요. 미술실에 거울이 없어요. 그 얘기한 거죠, 아까도? 아니요. 아니에요? 어이, 잠깐. 아, 무서워. 깡깡이 공포인데? 문해력이 공포다. 어, 나 무서워. 아, 그렇군요. 꽃밭이 공포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옛날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미술실에서 숙직을 하는데 거기 거울이 없는데 네. 나 거울 보면서 춤췄는데 이런 거죠. 아, 거울이 없다. 네, 근데 학생들은 거의 거울이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기계적 리액션이 공포다. 아니, 그게 맞네요. 그쵸. 그게 맞네요, 눈부에. 근데 한예종은 그 거울이 많은 학교 아닙니까? 거울 많죠. 저희 학교엔 귀신이 연습실, 있어요. 연습실. 아, 귀신이 있어요? 뭐 있어요? 어, 샤워실에 귀신이 있어요. 오, 샤워실 귀신? 네. 어, 확실해요. 음유관 귀신이네. 저희 학교가 옛날 안기부 건물이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슬픈 귀신들이겠네요, 그러면. 무조건 아, 그러니까 샤워실에 귀신을 본 사람 진짜 많고 소름 돋았지. 그 다음에 기숙사에 진짜 기숙사에 귀신이 있대요. 어떤 그 선배님이 저한테 귀신을 봤다고 그 선배님이 귀신을 되게 잘 보는 귀신 그거예요, 선배님이. 네. 근데 그 몇 호에 귀신이 있어요. 아, 그 특정 방에? 네, 특정 방에. 그래서 그 선배가 그 동기한테 아, 진짜 안 믿어가지고, 동기가 안 믿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재웠대요. 근데 진짜 그 사람도 똑같은 귀신 본 거예요, 그 동기. 같은 인상착의에? 술 마신 사람 아니에요, 그냥?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 리얼이에요. 완전 리얼. 어떤 사람, 뭐 인상착의가 어땠대요? 아, 그런 거 몰라요. 아, 일부러 안 들었구나.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알고 싶지 않아요. 예은아, 너 누구랑 대화하니라고 하신 분이 지금 뭔가 대화를 정상적으로 하는 느낌이 아닌데? 아, 내가 지금 홀렸어, 약간. 어떡해. 방송하는 느낌이 아니야. 왜? 서로 텅 빈 대화를 하고 있어. 홀렸어. 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 하급 퀴즈 하나 드렸고, 네. 이거는 세모. 세모. 마친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밤에 불 꺼진 학교 가본 적 없어요? 아, 없죠. 왜 가요, 굳이. 아, 있다! 언제? 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야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걸 했어요, 저희가. 학급 선생님이 아, 다 같이 모여서? 네, 다 같이 모여서 담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했는데 네. 아, 이거 말 방송 비방용이다. 왜? 안, 말은 안 돼. 써보세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 여러 명이 같이 그냥 그러니까 갔다? 귀신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고 이제 담력, 근데 저희 학교가 그 여고괴담을 찍은 학교예요. 아, 1편? 그 둔. 어, 1편이네. 네. 그래서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가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때 여러 명이 같이 갔는데 여러 명이 같이 가서 이제 한 세네 명에서 이제 그 문을 열었는데 귀신이 아 이러고 놀래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보세요. 하실 텐데 어때요? 네. 뭐요?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오줌 쌌다고. 그 자리에서. 아까 화장실 다녀온 이유가 있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악몽이 떠올랐어. 겪어봤구나. 왜냐면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 급식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탁 열었는데 문을 탁 열자마자 그 제 친구가 귀신 역할한 제 친구가 머리 흔들면서 이러면서 날라가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허 그래요. 네. 뭐 이제 그 초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아 중학생 때. 중학생 때 그럴만 하죠. 중학생 때는 진짜. 중학생 때. 초등학생이나 다름없는 중학생 때겠죠. 네네. 다름없는 네. 중학생 때. 고등학생과 다름없는 중학생 때 아니고. 네네. 초등학생.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소녀이 소녀 시절에. 네. 소녀 시절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 문제. 익명 홍님이 보내주신 공포 오디오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한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을 깔아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제목을 맞춰주세요. 자, 이 음악. 예. 내가 놀랬네. 몰카로 내가 오늘 당하는 욕인 줄 알았어. 깜짝 나한테 덤벼들어가지고. 두들겨 패질 않나. 예. 깜짝이야. 자, 이 배경음악. 어떤 영화인가요?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죠. 94년? 갑자기 본인이 태어난 해 연도를 왜 얘기하냐? 아니야. 아니구나. 지금 3번 문제를 보고 있어. 공부보다. 2번 문제라고. 아 죄송해요. 잠깐만. 어떤 영화? 심신미약이라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이거 2018년에 개봉한 공포영화고요. 2018년. 예, 그래가지고 힌트를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94년. 본인이 태어난 해를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2018년 한국 영화예요?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 장화홍련. 장화홍련? 네. 아닙니다. 자, 정답. 네. 뭐죠? 오징어 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위하준 씨도 출연했습니다. 곤지암. 어? 정답입니다. 봤어요? 네. 오, 혼자 봤어요 아니면? 혼자 봤어요 그때는. 어디서? 저희 집에서. 집에서 혼자 봤어요? 네. 공포 영화를 혼자. 저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있을 때 무조건 혼자 공포 영화 봐요. 방에서. 아 그렇구나. 네. 아 이거는 화면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은 씨뿐만 아니라 예 청취자분들도 같이 보셨네요. 우리가 놀랬다. 우리도 잤네. 나 진짜 이런 거. 채팅창에 쌍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나겠다, 그죠? 화면에 이분들이 먼저 뜨기 때문에. 네, 랜선 어딘가에서 소리가, 비명소리가 들렸고요. 예. 채팅창에 굶주린 분들이 예쁜데 소개 좀 해달라.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웃겨. 화면을 왜 가리나 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귀신 예쁘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이 영화 곤지암 내용 아시죠? 알죠. 환자의 집단 자살, 병원장 실종 이런 섬뜩한 괴담이 가득한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7명의 멤버들이 공포체험을 떠나면서 벌어진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곤지암 정신병원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포영화. 이 저는 사실 이거 안 봤어요. 근데 이게 무서워요. 그 이 타이밍인가요? 저희가 화면에 띄어뒀던 이 인물이 나오는 타이밍? 기억이 안 그때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봤던 분 아니에요? 봤는데 저 막 그 곤지암 그거잖아요. 막 다들 그거 가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찍고 그때 그럼 방금 화면에 띄운 분 나올 때 영화 기억이 안 나요? 네. 소리 지르는 거? 기억이 안 나. 혼자 봤어. 혼자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 자세히 보세요. 어떤지. 덥다. 저는 약간 웃기게 나와가지고 이분이 귀신의 빙이 된 상태인 분입니다. 예, 그만 띄우라고 열받는 씌우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작게 띄워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텐을 요즘 뭐 TV로 틀어놓고 보신다는 분도 있는데 어, 열받겠네. 저희가 맞아, 최초로 TV로 보시면은 예, 최초로 게스트뿐만 아니라 그 청취자들까지 패러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태는 듣는 겁니다. 예. 지혜은 가리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오늘 엄마랑 잘 거다. 예, 80인치 TV로 보고 있는데 와, 놀랬다고. 진짜 TV로 보시면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어, 박진영 너의 뒤에서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왜 보지 마. 보지 마는 뭐야? 안 보여. 오, 내가 보이는 게 더 무서운데 어둑어둑해가지고. 맞아. 어, 무서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무섭다. 응. 내가 할 걸. 이런 거 미리미리 테스트해가지고 뭐지? 내가 딱 했어야 되는데. 2부 시작했고요. 3번 문제부터 갈게요. 채팅창에 아 진짜 놀랬다라고 하시고 놀라셨을 것 같아. 다들 아 진짜 놀랬다. 여러분도 당해봐야지. 어? 졸았어? 맞아, 맞아. 2부 시작할게요. 지린 사람 손 드세요. 진짜 놀라긴 했어, 그지? 다들 쫄았는데, 안 놀란 척 하려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예. 찔끔했지? 집단 지림. 지린 사람 적어. 가볼까요? 2부입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2024 공포특집 공포 퀴즈 맞히면 안 잡아먹지 공포 퀴즈로 함께하고 있고요. 비명소리 자중 못하는 새로운 쫄보 지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공포 퀴즈 나갑니다. 차정민 님이 보내주신 공포 오디오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다룬 뉴스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거꾸로 틀어보면 악마의 소리가 나오는 괴이한 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서태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래 교실 이데아를 거꾸로 녹음해 들어봤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과연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 이디아를 거꾸로 들으면 어떤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고 소문이 퍼졌을까요? 아 이게 1994년 문제가 여기 있었구나. 모르시죠 이거? 몰라요. 어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은 아시죠? 알죠. 네, 어마어마한 그쵸. 히트를 했던. 그렇죠, 완전 히트. 예, 근데 어, 공전에 히트를 했던 이 교실 이데아 이 노래 테이프를 네. 거꾸로 뒤집어서 플레이를 하면 이 소리가 들린대요. 뭘까요? 뭘까? 무슨 악마의 소리가 나온다고 소문이 퍼졌을까요?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들어볼까요? 네. 네. 자, 교실 이디아를 거꾸로 녹음해서 틀어본 겁니다. 뭘까요? 몰라. 왜 울어요? 왜 울먹거려요? 모르겠어요? 네. 당시에 전국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테이프는 이제 어, 뭐 최소 100만 장 정도가 팔리던 때였기 때문에 안 돌려본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괴소문이 엄청 퍼졌습니다. 예. 워낙 화제라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고요. 자, 정답은
뭘까요? 한 번만 다시 불러.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듣기 싫은데. 예.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 자, 나만 안 들려? 정답은 피가 모자라. 아 이거 들은 것 같아. 아 이제 기억나요? 네 이거 들은 것 같아. 피가 모자라. 피가 모자라 들은 예. 것 같아. 피가 모자라라서 실제로 저도 돌려봤던 기억이 들고. 예. 그래 진짜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테이프를 뒤집어서 트는 것 자체가 여러 번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아. 소중한 테이프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라고 왈왈왈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걸 그렇게 들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피가 모자라인데 실제로 돌려보면 씨가 뭐가 와처럼 들렸대요. 아 씨가 뭐가 와. 씨가 뭐가 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가 모자라라고 해서 나도 그렇게 들었어. 뭐 이러면서 소문이 더 퍼졌던 거죠. 피그가 모자라라고 하신 분 있고 고기가 모자라. 그렇죠. 고기가 모자라라 공포죠. 자 그러면 이번엔 4번 문제 지혜은님이 소개해 주세요. 샵 K223님이 보내주신 공포사연 퀴즈입니다. 늦은 밤 남자가 혼자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인기척도 없이 다가와 남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놀란 남자가 뒤돌아보니 허리가 반쯤 굽어 키가 남자의 허리까지 오는 아주 작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남자가 가려던 아파트 단지를 찾는 중이라며 길을 물었습니다. 가는 길이 같으니 데려다 드리겠다며 할머니와 나란히 걷던 남자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닫고 온몸을 아! 무서워. 아, 생고기. 익히지 않은 고기가 공포다. 어, 나도 무서워 이제. 아이, 팔을 쥐어 잡아 뜯네 막. 손톱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예. 계속 한번 줘보세요. 계속해요. 아 진짜 이거는 그냥 있어도 무섭잖아. 아 진짜. 어 나도 내가 피 좀 흘리겠는데 오늘. 자 다시 할머니는부터 네. 읽어주세요. 어디에요? 할머니는 남자가 가려던 아파트 단지를 찾는 중이라며 길을 물었습니다. 가는 길이 같으니 데려다 드리겠다며 할머니와 나란히 걷던 남자는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는데요. 과연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인기척도 없이 다가와서 남자 어깨를 툭툭 두들겼는데 허리가 반쯤 굽어서 남자 허리까지 오는 아주 작은 할머니. 뭐지? 그쵸. 근데 이제 할머니가 왜 근데 소름이 돋았을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세요? 전 알죠. 아 이거 제가 맞추는 거예요? 네네네. 아 왜 그래? 아 오지마! 왜 그래?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공포다. 왜 그래? 깜짝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 왜? 아 제가 제 그림자 보고 놀랐어요. 지가 지 그림자에 놀랐어. 어 나 내가 놀랐다 진짜. 갑자기 나보고 오지마! 빈 공간에다 대고. 아, 야, 자기가 자기 그림자에 네. 놀랐어요. 왜 그래?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그림자 쌉쳐. 이번엔 나도 놀랐다.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빈 공간 보면서. 땀나, 덥다. 제 대장도 내가 더 놀랐다. 파묘보다 더 무섭다. 머리. 그래요. 왜 그러니까? 예. 할머니? 할머니가 남자가 가려던 아파트 단지를 찾으면서 네. 남자의 어깨를 이렇게 눌렀어요. 톡톡 쳤어요. 근데 보니까 조그만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어요. 네. 네. 허리가 이제 안 펴지는 할머니였던 거죠. 자. 아!
왜, 왜, 왜? 뭔가 좀 더 걸었어. 아, 뭐가 좀 더 걸었어. 왜? 아, 아니. 뭐가 툭툭 걸어, 걷기는. 아, 몰라. 아. 혼자 지금 섀도우 복식, 공포 섀도우 복식을 하고 있어요. 예. 아, 누가 이렇게 그랬는데, 똑똑. 예? 아, 아니, 누가 똑똑 걸렸어요. 똑똑했다고요? 네. 어, 이 밤에 자정에 배텐만 남아있는 이 라디오 센터에서 네. 똑똑 소리가 났다고요? 혼자 귀신 보네. 어, 혼자 산 이유가 그건가요? 왜요? 귀신 봐서? 아니요. 격리당한 거였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의 다리가 없었어. 맞아요? 아, 그것도 무섭다. 할머니 다리. 할머니가 구, 다, 허리가 굽은 게 아니라 네. 다리가 없는 상태였던 네. 거다. 너무 잔인하다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힌트. 힌트. 남자의 키는 185입니다. 허리까지 올려. 뭔데? 같이 맞춰지는 거야? 그렇죠. 뭘까요? 뭘까요?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상태였던 거예요. 할머니 키가 어깨까지 안 닿는데. 그렇죠. 허리가 굽어서 허리까지밖에 안 남자의 그 한 골반 정도밖에 안 오는 할머니였는데 어떻게 내 어깨를 두드렸지? 누구의 손이었을까? 누구의 손도 맞춰야 돼요? SNL 하는 건가 지금? 그거 계산하겠죠. 누구의 손이... 내가 그런 법도 배워야 돼? 내가 그거까지 알아야 돼? 아니 할머니 손이 어떻게 닿았을까 그걸 깨달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할머니의 손이... 아, 왜 그래? 뭐? 아, 뭐? 하지마. 뭘 보고 그러는데? 혼자 뭘 보는 거야? 뭔가 던질 것 같잖아. 지은 씨 뭘 혼자 보고 있는 거야? 할머니의 손이 어떻게 남자 어깨까지 왔을까? 그러니까요. 어, 허리가 굽었는데 팔이 귀신처럼 길거나 네. 아니면 허리를 펼 수 있는 할머니였을 수도 있죠.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허리가 굽은 척 연기자였다. 할머니가 알고 보니까 연기자였다. 할머니가 루피다라고 하신 분 있고 폴더블 할머니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유주얼 서스펙트 그죠? 허리가 안 좋으신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아, 끝이죠? 근데 이건 진짜 무서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할머니가 약간 그 실제예요? 취약한 사람인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를 습격하려던 어. 건장한 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진짜 예. 그렇죠. 공포죠. 예. 서전트가 1미터 할머니다. 예. 자, 할머니 지팡이였을 수도 있고 아, 그쵸. 괜히 걱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자꾸 등 뒤에 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래요? 아, 진짜로. 자, 그러면 다음은 건너뛰고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기름 넣었네. 5006님이 보내주신 오디오 공포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영화 속 귀신의 소리를 두 개 들려드릴 건데 잘 듣고 두 귀신 소리 중 영화 기담에서 엄마 귀신 소리가 뭔지 맞춰보세요. 1번 귀신 소리입니다. 뭘 많이 맛있게 드시는데 배영 라면 먹는 소리 아닌가? 예. 이거 제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맞죠? 맞잖아요 이거. 압력밥솥 소리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2번 귀신 소리 나갑니다. 어 이거 댕댕이 소리 아니에요? 응, 강아지 낑낑거리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래요. 어, 성재가 또 숨어서 밥 먹느라고 하신 분 있고 갈매기 소리 아니냐 시바견 소리 아니냐 테이프 돌리는 소리 아니냐 자 뭘까요? 1번 2번 어떤 귀신 소리가 엄마 귀신 소리일까요? 2번이요. 2번? 네. 어 왜? 기억이 나요? 그건 아닌데 1번은 다른 영화 같아요. 아, 1번 뭐 같아요? 아, 막 먹는 그런 귀신 있었는데 막 먹는 귀신이 있거든요. 아, 캅캅캅캅캅 계속 네네. 먹는. 오호. 그래서 1번 아닌 것 같아요. 2번이다? 네. 자, 2번! 오! 정답입니다. 네. 자, 두 영화 다 이제 기담과 곤지암
병원인데. 그럼 1번은 뭐죠? 아, 1번은 곤지암에 나온 네. 귀신 소리. 먹는 귀신이. 아, 맞아. 어, 기억을 네, 그쵸, 하시나 보네. 네, 네. 맞아요. 1번 배성재 가오나시 하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밤에 병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밤 병원 안 전 절대 안 가죠. 대학 병원도? 아, 왜 가요? 병원에. 아니, 가끔 이제 뭐 누가 입원해 계시거나 그러면 갈 수도 있죠. 아, 밤에 병원 가본 적 있다. 근데 아, 엄마 한번 입원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무서웠어. 다 왜냐면 엄청 화나니까. 근데 어두운 데가 뭐 이제 대합실 이런 데 어두워요. 병원 보통 1층에는 그래요? 1층에는 그 영업을 할 때 진료 중일 때는 대합실에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이제 밤에는 입원 환자들만 있다 보니까 대합실 자체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놀랄 때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거기 이제 누워 있을 때 있거든요. 아, 무서울 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껌껌하게 해놓고 근데 이제 가다가 이제 그냥 뭐 보호자 이런 분들이 가끔 무섭거든요. 거기 누워서 쉬고 계신 경우 있는데 예,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핀탑 긴생머리 그녀 듣고 옵니다. 어, 이렇게 들으니까 또 무서운 느낌이 드네. 긴생머리 그녀. 그러니까 긴생머리 그녀. 나 진 빠진다. 혼자 진을 다 빼. 더워. 다음 문제는 아까 스킵하셨던 5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 순서는 그래서 5번, 7번, 8번 이렇게 갈게요. 5번도 재윤씨가 읽어주세요. 네. 5번, 7번 두 개 하면 끝이야? 어, 더 뒤에도 있는데 시간 보고 모니터에 써드리겠습니다. 벌써 11시 50분.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공포 특집 지혜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왼쪽 팔이 지금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때리면 이게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때리는 사람이 아플 정도니까. 네. 그러게 제 손이. 예. 세세요. 좀 이살도 좀 세요. 살 좀 이살도 좀 세요. 자,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남양님이 보내신 공포 퀴즈를 예은 씨가 네. 소개해 주세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쯤이었는데요. 제1건물에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 때문에 제2건물로 이동해야 했어요. 과제로 며칠 밤을 새고 지친 저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갑자기 제 옆으로 똑같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 두 명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순간 한여름인데 말도 안 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 앞을 지나가는 여자 두 뭔데? 뭐가요? 뭐야?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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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 뭐 소리만 듣고 놀래? 깜짝이야. 누구야? 진짜.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귀신이 들었다 나가 바로. 귀신이 쫄았네. 귀신이. 다시. 예. 어디지? 자. 네. 한기. 아. 한야 그리고 순간. 그리고 순간 한여름인데 말도 안 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 앞을 지나가는 여자 두 명의 뒷모습을 확인한 저는 뭔가를 보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전 뭘 봤을까요? 뭘까요? 예. 뭘 봤을까요? 왜 그래? 다시 들어와. 인사하고 나가는 거죠. 예, 아까 퇴장 인사를 못했기 때문에. 인사 안 해도 돼. 아, 왜 내가 맞아 이렇게. 예의 바르시네. 아니 그리고 아니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온 소리가 너무 나면 하나도 안 귀신 같잖아. 덜컹하고 들어오면. 예. 깜짝이야. 본인 그림자에 자꾸 놀라지 마시고. 네. 자, 여자분은 네.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 왜? 정답은 머릿속에 사연이 안 들어오죠? 그 여자들 발밑에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없을 수도 있죠. 네. 왜 없어요? 아니 가로등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가로등 조명으로 네. 그림자 없애기. 네. 어, 너무 티네요. 아닙니다. 귀신이 그림자 없단 얘기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요. 우린 그림자 지금 있나? 우리 있죠. 저는 있어. 전 100% 있어요. 100% 있, 나는 100% 있다? 우린 100%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아. 그렇습니다. 아. 어, 오늘 퀴즈들이 좀 심심하네요. 그죠? 예. 아, 그래요? 예. 공포 사연들은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아. 어, 지은 씨가 혼자서 그림 보면서 놀랬는데. 예. 아, 제 손이 아파요. 퀴즈는 슴슴한데. 예. 손, 아, 손이 불, 지금 불타올랐어요.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어, 저 집에 가서 샤워할 때 보면 여기 피멍 들어있을 것 같아요. 혼자 섀도우 복싱, 섀도우 복싱 공포가 제일 웃겨요. 아, 너무 떨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서. 자, 그러면 네. 늙은 코끼리님이 보내신 네. 공포 오디오 퀴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영화인지 제목을 맞춰보세요. 왜 그래 또? 오, 진짜. 아니 문을 열어놓지 왜 문을 계속 덜컹하고 열고 들어와? 아, 어, 죄송해요. 예, 예의 바른 귀신. 누군지 아시겠어요? 몰라. 예? 네? 누구예요? 아 몰라요? 예. 네. 몰라요? 누군데요? 누군지 몰라요? 예. 네. 어 이게 공포인데. 누군데요? 누구지? 누군가?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매니저님. 누군지 몰라요? 오. 누구지? 누구신데요? 예? 누구신데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왜 이래? 아 뭐야? 누구야? 아 누군데? 아 보면 몰라요? 아 누구야? 본인 매니저. 아 제 매니저. 네. 이따 갈 때 아, 이따 갈 때 괴롭히지 마시고 아. 때리지 마시고. 아, 너무 수줍게. 포기를 모르는 귀신이야. 아. 사타수 무한타. 아 진짜. 예, 이따 갈 때 막 괴롭히지 마세요. 아예 아예 아 진짜. 오늘부로 해고하는 여라고. 아. 아니요. 예. 아 진짜. 어 아파. 아. 정대한 귀신 포기를 모른다. 자, 이 영화 무슨 영화일까요? 아 잘 못 들었는데 막 쫓겼어요 쫓겼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막 뛰고 있는데? 마지막 승부 아니냐고. 드리블하는 소리처럼 들리나 보다. 슬램덩크 아니냐. 여고괴담? 어? 오, 역시 우리 학교 역시 심괴걸답게 네. 어, 공포영화들 많이 하네. 그쵸. 맞아요. 이게 근데 아마 여고괴담은 워낙 히트를 크게 했기 때문에 그쵸. 들으면 은근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그 마지막에 쿵쿵쿵쿵 다가오는 그죠. 그 장면. 쿵쿵쿵쿵. 98년작. 와 이게 오래됐네요 이제. 와 오래됐다. 근데 그 장면 진짜 명장면인데. 근데 그 장면을 지은 씨 학교에서 네. 찍었어요? 네. 어디 학교? 중앙여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구나. 거기서 그 했다니까 담력 테스트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만하네. 그쵸. 거기 담력 테스트 하기 딱 좋은 공간이네. 중앙여고, 중앙여중 중앙여고 합쳐 있어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아니었다고 아니요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 때 혹시 아, 아니요 중학 여고 중학 여중 같이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러면 그 초반에 막 이렇게 목매단 장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예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 그거는 또 거기가 네. 아닐 수도 있겠구나 네. 어 어딘지 모르는 거 아니야 맨날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뭘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히익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공포영화 캐스팅 되면 할 거예요? 아, 하죠. 할 아, 거야? 어, 무서울 공포영화. 것 같아. 공포영화는 찍을 때 근데 무섭잖아. 약간 일터면 원래 뭐 모든 감정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공포영화는 왠지 그 분위기 잘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진짜 리액션 달라고. 안 할래요. 뭐 갑자기 또 안 한대. 공부는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움에 벌벌 떨 것 같아요. 그 몇 글 동안 벌벌 떨어가지고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정신 회의가 세면?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해요? 왜냐면 제 정신 문제가 더 크잖아요. 해당 3억. 해당이요? 말이 다르죠, 그럼. 그래요. 네. 자, 이게 사실 금액이 또 공포를 물리치죠.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팡팡돌이님이 보내신 공포 퀴즈입니다. 팡팡돌이요? 팡팡돌이. 네.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다수의 무속인들이 다수의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일상 속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 아닌 것 하나를 골라주세요. 이건 무섭겠다, 그죠? 1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받기. 혹시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그것은 귀신입니다. 2번 베개 위로 머리카락 모아서 넘기고 자는 버릇. 머리가 긴 여성들이 머리카락을 베개 위로 올려두고 잠을 자는데 그 상태로 잠들면 귀신이 와서 머리카락 개수를 세어본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을 모아 넘기고 자다가 잠결에 머리가 뭐 어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스르륵스르륵 하는 것 같다 싶으면 그거다. 3번! 음악 들으면서 잠자기. 귀신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으로 이끌려온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도 음악을 좋아하는 귀신이 있을지 모릅니다. 4번 천장 보면서 하품하기. 하품을 하면서 고개를 젖혀 천장을 보는데 그때 천장에 매달려 있던 귀신이 입을 통해 사람에게 들어가 빙의를 할 수 있습니다. 5번 머리를 화장실 방향으로 두고 잠자기. 귀신은 물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모여 있다가 사람의 건강한 기운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개의 보기 중에 네 개는 진짜고 네 개가 진짜요? 네. 하나만 가짜입니다. 왜? 무속인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거예요. 네 개는 진짜예요. 왜냐면 이거 너무 일상이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잠자고 천장 보면서 하품하고 당연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하품하고 여기다 하나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베개 위로 이렇게 머리카락 넘겨 자지 않나? 보통 이렇게 넘겨 자고. 그러고 있다가 머리카락 뭔가 어디 좀 닿는 것 같은 느낌? 전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자,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 아닌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받기. 이거는 많아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거는 많아요. 그죠? 스팸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뭐 전 남친일 수도 있고. 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근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그럼 끊어야죠. 아 뭐래? 아 아니 그러잖아. 그렇게. 그러면 끊어야죠 바로. 그럼 끊는다. 네. 이미 받긴 받은 거예요. 자 몇 번일까요 그러면? 1번입니다. 1번이다. 어? 에? 뭐지? 모르는 걸로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받으면 안 됩니다. 몇 번? 몇 번일까요? 베개 위로 머리카락 모아 넘기고 자는 거, 음악 들으며 잠자고, 천장을 보면서 하품하고. 음악 들으며 잠자기. 음악 들으며 잠자기? 네. 왜 매일 하는 행동이에요? 네, 저는 매일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막 잠 안 올 때는 ASMR 들으면서 자거든요. 잠 자로는. 근데 음악을 들으면서 잠잔다? 네. 그거는 저는 음악 들으면서 잠자는데. 3번? 네. 네? 음악 들으면서 잠자는 게 귀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머리맡에서 뭔가 소리를 들은 것 같다? 아, 그런 거죠. 음악 소리 말고? 아, 그런 거죠. 다른 뭔가 방금 음악이 살짝 튀었던 것 같다? 이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싫어. 뭐야. 자, 그러면 다음 뭘까요? 천장 보면서 하품하기. 천장 보면서 하품하기? 네. 왜냐면 이거 너무 일상이거든요. 너무 일상적이야. 근데 뭔가 천장이 오늘 고개 젖히고 하품하는데 뭔가 오늘따라 좀 낯선 우리 집 천장이 아닌 것 같은. 아 그런 거지 뭐. 무늬가 뭔가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천장범 하프머니? 어! 우선 거의 정답입니다. 그래 이거 네. 너무 일상이야. 네네네. 참고로 천장범 하프머니만 가짜고 음악 들으며 잠자기 베개 위로 머리카락 모아 넘기고 자는 거. 야, 너 뭐,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받는 거. 몰려온 그거는 아무 대답이 없을 때. 아스 이럴 때요? 그럼 너 귀신이니? 잘 들어보면 뭐 이렇게 들릴 거예요. 왜 그럴까? 네? 왜 나한테 전화할까? 그럼. 그냥 스타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머리를 화장실 방향으로 두고 자는 거. 아. 그것도 안 좋다고 합니다. 머리 화장실 쪽인가? 아니면? 저 그 복층인데 밑에 화장실이고 바로 여기.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거네. 네. 그럼 어떡해요? 그게 더 무섭다. 화장실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화장실이. 네. 그러니까 그쪽에 귀신이 있는 거니까. 아 뭐래? 아,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광고 듣겠습니다. 이제 끝났죠. 불 켜면 안 돼요. 매니저. 몇 번을 들을까? 이거 별로 안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그래? 네. 근데 이거 약간 웃긴데. 전 그냥 그게 나올 그냥 잔상이 남을 것 같아요. 그게. 12시 넘긴 게 공포다. 어 진짜 12시 넘겼다. 8페이지인데? 8페이지. 우리가 더 놀랬다. 오늘 피해자는 여러분이네. 아 맞아. 진짜. 화면 전체 화면 해놓고 발 올려놓고 낄낄거리면서 지혜의 리액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으아! TV로 본 사람들은 배텐 다시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진짜 무섭겠다. TV로 본 사람 너무 엄청 빠르게 엄청 크게 나왔다. 나 지렸단 말이야. 나 지렸을 거야 진짜. 이거 근데 뭐 사람이 한 거야 아니면 특수효과야? 사람? 사람? 배우가 한 거야 그러면? 네. 누가 하지? 거기에서 나오신 배우인데 성함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배우예요? 박지연 배우? 박지연 배우는 재벌집 형수님 아니야? 아니 다른 분. 아 진짜? 어떤 거요? 어떤 거? 이거. 아, 진짜요? 맞아? 이게? 아닌 거 아니야? 응?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오래 보고 있으니까 눈에 남는다, 잔상이. 그러니까 잔상이 남는다니까요. 보여주세요. 천장 보면 보이라. 맞는 거 같다. 등장했다고 해도 너무 틀이 다른데? 맞아. 나와서 해명하세요. 다섯 문제였고요. 열 분에게 선물 드리고 끝곡 모니터에 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공포 특집 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은 씨가 다섯 문제를 성공해서 총 열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꽤 놀란 것 같아요. 꽤. 이 정도면 할만하죠? 아니요. 짜릿했죠. 아, 네? 짜릿한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욕 나올 정도는 아니죠? 저는 원래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욕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자고 하면 굳이? 굳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인사 지은 씨 해주세요.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배성재 10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 이승환의 애완 들으면서 소등합니다. 귀신 끊으세요. 쉰 목소리가 공포다. 세상. 근데 28일이어가지고. 아 네. 1일 수입. 2024년 8월 21일. 아 이거 너무 무서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배성재 스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 한 문장만요. 2024년 8월 28일 수요일에 배성재 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8년이 걸렸지. 2028년.
아 진짜? 아 진짜로? 아유 고생하셨네. 언니 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인사드려요. 되게 수줍음 많으신가 봐요. 네. 세 번만 들어오셨대. 세 번만 들어오셨대. 세 번 들어오셨잖아요. 네 번 들어오셨죠. 세 번 들어오셨어요. 아, 사진 찍으려고 지금 같이 찍어요. 아, 네. 웃기다. 아 진짜. 아 너무. 첫키도 안 돼. 첫키. 불을 끌까? 불을 끌. 아 불 끌까? 이게 잘 보이지? 너무 안 보이지. 아, 저 눈을 닫아야 될 것 같아. 야간 모드로 시키면 돼. 아이고. 아, 야간 모드로 가는 거야? 너 뭐하니? 아니, 배경 여기서 찍을까? 아, 그래. 얘랑 같이 찍자. 아, 얘야. 응, 지금 있어, 뭔가. 귀신은 너무 답을 못한 것 같아. 답을 못해. 아, 맞 나와? 네, 됐어요. 나와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는데? 진짜 웃기다. 진짜. 와, 근데 이거 집에 2인이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이건 너무 이제 소품들 좀... 어, 근데 이거 무서운데요? 응? 소품이라뇨. 제 거 겐소인데. 겐소. 본인 거라는 게 공포다 진짜. 이런 분 개인 소장. 그럼 집에 장난감 통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니 아니에요. 그냥 막 박수. 아,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때린 게 너무. 어떻게? 자국 남으셨어요? 응? 자국 남. 내일 봐야지 이런 건. 피멍은 내일 봐야지. 근데 진짜 나도 모르게 세게 때렸어. 조절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귀신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가세요? 갈게. 네, 고생하셨습니다. 노동이 공포다, 노동이. 감사합니다. 땀 흘렸습니다. 가련이. 고모가. 아, 너무 웃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도 끌게요. 고생하셨습니다.